Hola. 골뚜기를 고르실 때는 이파리가 이렇게 싱싱해야 되고 이파리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 알이 굵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알이 굵은 거, 잘은 거 섞여 있는데 요렇게 자른 거, 이렇게 자른 거가 섞여져 있지만은 이렇게 굵은 걸 사셔야 되거든요. 소금물을 더 타가지고 가득 부어가지고 이게 다 잠겨야 되거든요. 소금은 이거는 몇 리터에 소금 얼마 기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을 풀어가지고 물이 좀 짭조름하게 풀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고들빼기가 다 잠겨야 됩니다. 물이 됐어요. 이거를 딱 뚜껑을 덮어서 한나절을 놔둬야 됩니다. 저녁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시간을 절근 건데요.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대로 놓고 요거를 요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거 고들빼기 다듬는 원리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절거졌잖아요. 한쪽에다가 생수물을 가득히 한 다라이를 받으세요. 한개한 개를 다듬어가지고 바로 저 생수에다 투하를 시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걸 씻는 게 아니에요. 씻으면 안 돼요. 여기는 소금물, 절근 소금물 그대로고, 요거를 하나하나 다듬어가지고 저 생수 코너로 투하를 시켜서 그 생수물에다가 그대로 담궈가지고 하루 담그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 다듬는 거 보여드리고 마지막 다 다듬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일 큰 거부터 합니다. 이거를 이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야 돼요. 이거를 이 물에다가 흙이 있으면 씻어야 되고, 뭐처럼 다듬어야 되냐 하면은 총각무 다듬듯이 다듬어야 돼요. 이렇게 먼저 이 끝부분을 총각무처럼 끝부분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물에다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이 정도만 다듬으면 돼요. 이거는 더 이상 씻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쪽 이제 물 받아놓은 대로 투하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요거를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다 담궈 놓는 거예요. 안 씻는 거예요. 본연의 고들빼기 맛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딱 덮어서 물을 갈아주지 않습니다. 물을 바꿔주지 않고 이 상태에서 딱 하루를 놔둡니다. 자, 이게 이제 하루를 담가놨던 고들빼기입니다. 이걸 이제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한 서너 번은 씻어줘야 되는데 잘 씻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한번 먹어봅니다. 간이 너무 잘 됐고요. 그리고 본연의 이 고들빼기 이 자체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Hola. 이거 보세요. 엄청 풍성하죠? 빨간 풋고추예요. 고추 무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발효가 돼가지고 6개월가량 놔놔도 이게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름 한철 모든 풋김치, 열무김치, 겉절이, 오이소백이, 깻잎절이 할것 없이 모든 김치는 요것만 준비가 돼 있으면은 바로 즉석에서 아주 쉽게 담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 2리터를 부어주세요. 물이 팔팔 끓으면 불을 일단 끄세요. 이렇게 풀어놓은 찹쌀가루 여기다가 이제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켜셔가지고 이제 끓입니다. 자, 이렇게 차고 넘치면 오케이. 불을 딱 꺼주시면 더 이상 안 넘칩니다. 칼로 이제 이렇게 딱 목을 먼저 잘라주고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믹서기 갈아줄 거니까 한반 정도만 딱 잘라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김치 냉장고 김치통이거든요. 이 김치 냉장고 김치통에다가
빨간 풋고추 갈은 거 1kg가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 속에.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뭐를 넣어주냐면 이제 김치 담는 것과 똑같아요. 풀 써놓은 거 우선 여기다가 500ml 넣어주시고 젓국도 500ml를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500g이에요. 마늘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게 발효 시켜가지고 다 곰삭을 거니까 마늘을 많이 넣어주세요. 그럼 맛있어요. 파도 숭숭 썬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는 실파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맛있어요. 실파를 넣으면은 실파를 넣게 되면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근 이렇게 채 썰었어요. 미리 채 썰어서 준비한 이 당근을 넣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나는 지금 많이 해 놓으니까 이제 엄청 뻑뻑해졌잖아요. 이게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넣기 때문에 이 고춧가루가 뿌르면은 이게 더 뻑뻑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쪽국하고 풀하고를 좀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쪽국 추가 200을 넣고 찹쌀풀도 200을 더 넣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고추 무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양념 무거리. 너무 예쁘죠? 여기다가 지금 통깨는 넣지 마시고 통깨는 이제 그때그때 무쳐 드실 때 그때 거기다 통깨를 넣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다 통깨 넣어놔봐요. 소용없어요. 어디로 다 도망가고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간을 보시면서 환상 딱 맞아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다가 넣어 놓으시면은 두고두고 발효가 돼가지고 더 맛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고추 무거리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정말로 맞는 거예요. 쭉 포인트가 이제 고추 무거리가 자 고추 무거리 봐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 고들빼기에. 고들빼기는 담기가 쉬워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힘들지. 고들빼기는 다듬을 때가 힘들지 버무릴 때는 이 고추 무거리만 있으면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 고생하시고 고추 무거리를 만드셔라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버물러 줍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이렇게 시커멓기 때문에 어지간히 양념해 가지고는 이거 빛깔도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고춧가루도 같이 믹스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 고들빼기에 마지막 주 포인트가 조청을 넣습니다. 제가 만든 쌀 조청이에요. 아우 너무 이쁘다. 너무 곱다 색이.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완전 환상. 간이 딱 맞아요. 한 두 스푼만 더 넣어줄게요. 이제 딱 좋아요.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한 개 더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마지막 깨만 뿌려주면 됩니다. 자꾸 먹고 싶어. 간을 보는 것도 자꾸 보고 싶어. 깨를 넣었더니 깨가 톡 씹히는 맛이 너무 고소하네. 빛깔 곱죠? 이거 봐요. 고들빼기 나오죠? 와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바로 김치 냉장고 들어갈 거예요. 김치 냉장고에서 삭히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